너무 약한 실을 쓰면은 이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붙을 때까지 못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거기다 주사를 맞고 그러는 거는 수술하고는 아닌 것 같고. 네. 수술하고는 보기 위한 노력이 없는 MRI들이 있긴 있거든. 그래서 이제 MRI를 다시 찍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 봉합술, 절제술이 정말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봉합술이 더 좋아요? 절제술이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봉합술을 해야 되는 파열 부위가 있고 절제술을 해야 되는 파열 부위가 있는 거예요. 삼각섬용골이라는 게 요골이랑 척골이랑 얘네들을 잡아주는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잡아줄 때 꼭 잡아야 되는 부위가 찢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봉합을 해야 되는 거고, 중간 부위가 찢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펄럭거리는 부위가 있잖아? 이런 것들은 절제술을 하면 돼요. 그것도 잘못된 오해예요. 척골이 길면 무조건 척골 충돌 증후군이다, 척골이 무조건 부딪힌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척골이 길다고 해서 절대로 무조건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척골이 짧다고 해가지고 안 부딪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척골이 요골에 비해서 움직여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척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골이 움직이기 때문에, 척골이라는 거를 요골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2mm, 3mm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돌리면서. 게다가 내가 이렇게 힘을 꽉 주면 얘네들이 또 이것 때문에도 1, 2mm 이상이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서 손목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4mm, 5mm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 무조건 척골이 높기 때문에 생깁니까? 또 그거는 아니에요. 척골이 짧아도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동적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엑스레이상 거 척골이 길게 나왔을 때, 맞아요. 근데 척골이 길게 나오면 부딪힐 가능성은 확실히 올라가는 건 맞아요. 무조건 척골 충돌 증후군은 엑스레이에서 척골이 길면 있느냐? 이제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비수술로도 치료하는 거? 그럼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어서 이렇게 부딪혀 있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켜보기도 해요.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척골 충돌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얘네들이 심해지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시는 반드시 필요해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냥 지켜보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 같네. 아니요. 그거는 어떤 실을 사용해도 돼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삼각섬용골을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녹는 실들이 삼각섬용골이 완전히 딱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동안 잡아주는 기간이 실이 녹아버리니까 조금 점차적으로 잡고 있는 힘이 약해져요. 얘가 붙을 동안 충분히 잡아주고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실이 여기에 조금 있는다고 해서 이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너무 약한 실을 쓰면은 이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붙을 때까지 못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실을 피하면 되는 거지, 흡수성 봉합사를 쓰느냐 비흡수성 봉합사를 쓰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저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쓰기는 하는데, 이 잡아주는 힘이 세고 삼각섬용골이 붙을 동안 충분히 힘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거고, 조금 써봤는데 얘네들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나의 경우에서는. 그래서 메인은 어쨌든 비흡수성 봉합사를 쓰고, 나는 보조적으로 흡수성 봉합사를 쓰는 편이에요. 지금은 중간에 얘가 잡고 있는 강도가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 그거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한 3개월, 6개월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대부분 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좀 불편하기는 한데 수술 전보다는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환자들이 많고. 아까 내가 삼각섬용골이 두 뼈를 꽉 이렇게 잡아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삼각섬용골보다 더 단단하게 잡아라, 내가 수술할 때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서 조금 불편하고 좀 땡겨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불편감은 한 3개월, 6개월 뭐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그 아픈 동안에 다른 추가적인 보존 치료를 받을 만한 게 있어요? 뭐 약 먹으면 되죠. 그거는 네네네네. 뭐 물리치료를 받아도 되고. 네. 또 거기다 주사를 맞고 그러는 거는 수술하고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엄청 많죠. 손목의 통증을 갖다가 부위별로 나눠요.
손목에 손등 쪽이 아픈 거 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척골이 있다고 그래서 척측이라고 그러거든요. 척측이 아픈 거 그다음에 요측 요골이 있다고 그래서 요측이 아픈 거 손바닥 쪽 이게 아픈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손목 통증을 갖다가 분리를 해놔요. 그 중에서도 이 척측 통증은 엄청 많아서 원서로도 두꺼운 책이 한 권이 있을 정도예요. 척측 통증의 한 부분이 삼각섬유골 파열일 뿐이지 삼각섬유골 파열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아픈 거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프면 또 뭐가 있어요? 예리한데? 여기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삼각섬유골 파열, 척골 경상동기가 충돌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ECU라는 힘줄이 있는데 탈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탈구가 되거나 거기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근골 중에 월상골하고 삼각골이 있는데 월상골하고 삼각골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월상골 삼각골을 잡고 있는 인대가 파열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두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두상골이라는 뼈 자체 위로 굴곡근 하나가 지나가요. 그 힘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석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두상골하고 삼각골하고 서로 관절을 이루는데 그 관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외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삼각섬유골 파열인 거예요. 여기만 찍어도 그러면 질환들이 다 나오는. 그렇죠. 웬만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쪽 부분에 진짜? 있는 문제는. 그래서 MRI를 보면서 다 한꺼번에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손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손목 MRI를 보는 거하고 그런 생각이 없이 MRI를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은데 환자들이 가지고 오는 MRI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손목에 대한 생각이 있이 MRI를 찍었구나 그 생각 없이 MRI를 찍었구나 실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보기 위한 노력이 없는 MRI들이 있긴 있거든. 그래서 이제 MRI를 다시 찍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환자들한테 실은 MRI를 다시 찍으세요라는 말을 하기는 조금 미안해. MRI라는 검사가 이제 워낙에 고가의 검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찍고 왔는데 아, 나 여기서 이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MRI 다시 찍어보세요 실은 이 말을 하기는 일단 환자한테도 미안하고 또 그 병원 선생님도 그 환자를 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병원 선생님을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해요. 워낙에 안 보이면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는 내적 갈등이 있는 편이에요. 내 스스로가 어떤 시기에는 실은 그 횡형 절골을 더 많이 했던 시기가 있고 사선형 절골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고 어떤 거 하나가 더 좋아요 또 나빠요 실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선형 절골을 하면은 우리가 단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면적이 넓으면 뼈에서 이 뼈를 치료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뼈는 잘 붙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절골을 하면은 이 단면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를 갖다 사선으로 절골을 하면 이 단면이 커지니까 붙는데 유리해 확실히. 그리고 엑스레이를 봐도 굉장히 편해요. 부러진 데가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사선형 절골술의 장점이 많긴 하다. 그러면 횡형 절골술은 그럼 단점이 많냐? 아니에요. 횡형 절골술은 정확하게 절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내가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장점이 있다라는 거지 두 개 다. 물론 거기서 생기는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 하나가 절대 이렇게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둘 다 좋은 방법이다.